안녕하세요. 우편상식 금융상식의 고민석입니다. 이번에 예상 문제집이 출간되었는데요. 항상 교재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. 이제 강의 촬영하고 또 교환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바쁜 시기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좀 완벽하게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약속했던 시기 내에 출간이 돼서 여러분께서 받아보시고 학습하실 수 있어서 위안이 되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예상 문제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이거든요.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갖다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책을 보고 바로 이어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 자신의 실력이 생각보다 좀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시차를 조금 두시고 교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고 암기하신 후에 과연 내 순수한 어떤 수준에서의 시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받는 점수는 아무런 시험 관련했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. 오히려 그때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이제 학습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인식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나름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예전에 출제된 그원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요. 예상 문제집에 나와 있는 각 파트별로 해서 지금 현 내용에 근거한 기출 문제를 살펴보시는 게 여러분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과정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또 살펴볼 테니까요. 여러분께서 미리 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학습에 대한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요 교재 가지고 여러분 잘 마무리하셔서 시험일까지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